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어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사실 저희 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선관위가 이갑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모두 두 차례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같은 당 소속으로 부산 사갑에 출마한 이성건 예비 후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은 이성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고 전화를 넘겨받은 이성건 후보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회장이 책임지고 분들은 단디 좀 챙겨주소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대겠는데. 가장 우리 사구 전체에서 좀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이성건 예비 후보는 전화를 걸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이갑준 구청장이었습니다. 내 같은 고향인데 주변에 그 우리 특히 사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이소. 가줄게. 아예 반갑습니다. 예, 제대로 인사를 빨리 못 드리고 청장님 통해서 연락해야겠 대체로. 보도 이후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확보했고 언론 보도로 이미 공론화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화 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이 드러나면 벌을 받겠다던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하필 그 후보가 옆에 있어서 그냥 서로 전화나 해라. 뭐 이 정도만 내가 한 것밖에 없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뭐 두드려 펴면 맞아요. 오늘도 잘못한 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내 양심에 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재판이 다 끝나면은 내가 그때 할 겁니다. 오늘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성건 후보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사과의 미래와 바뀌어 나갑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나갔지만 통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제가 통화를 워낙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바쁘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걸 기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 구청장의 사과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조치를 요구했고 부산시민단체가 모인 22대 총선대응 부산시민사회 네트워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